그냥 A&B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언제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의무 물자를 계속 정리하고 A&B 그 온도 조절 같은 거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응급병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이게 쉬는 거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사단 치리어단에서 복무한 예비역 병장 문장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사단 치리어단 응무중대에서 복무한 예비역 병장 한승헌입니다. 일단 제가 간호학과 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관련 질환 같은 거를 배울 때 제가 응무병 때 경험했던 지식들을 동기들한테도 알려줄 수 있고 GOP에서 그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졌다는 거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선 건강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의무실에 방문했던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아프고 힘들고 막 죽상인 표정으로 있다가 다 회복하고 나서 그 일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구나라는 생각 덕분에 자부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기 전에 진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오라. 밖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모르고 이제 소초에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의무실에 기습 방문을 하면은 그 인원들도 아픈데 진료를 못 보고 저희도 당황하고 약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가지고 의무실에 오실 때는 꼭 먼저 연락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큰 부상이나 그런 게 처하면 바로 큰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를 줘서 환자 상태와 부상의 정도 이런 거를 미리 말해주면 저희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미리 의무실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상병장들이 유독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계급이 낮을 때는 이제 업무의 숙달도 덜 되고 이제 아직 적응도 덜된 시기라서 최단실에 운동하러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상병장들은 이제 업무도 이제 편해지기도 하고 적응도 다 마친 친구들이라 운동을 그때부터 이제 취미로 시작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괜히 바벨이나 덤벨 같은 거에 살짝 찍혀가지고 아프다고 와서 손을 붕대로 꽁꽁 싸매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가끔 이제 땅이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데 이제 발 잘못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비전투 손실 뭐 이런 게 많이 나는 것 같긴 합니다. 풋살하다가 다치는 환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꼭 풋살을 하면 하루에 한 명은 무조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살이나 축구 같은 구기 종목을 할때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라니에 치여서 놓은 환자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진짜 많습니다. 이런 야생동물들이 나타나면은 퇴치 작전을 시행을 하는데요. 고라니 한 마리가 엄청 날뛰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초 용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고라니가 엉덩이로 충돌. 그 용사의 얼굴을 친 거예요. 몸통 박치기로. 얼굴의 반쪽이 고라니 털로 뒤접혀서 반인반수처럼 해서 저희 의무실에 왔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군의관님이 그 의무실에서 대기 중이셨어가지고 바로 치료가 가능했고 골절이나 큰 부상 없이 간단한 상처로만 끝나가지고 다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의무병이라는 보직이 저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백조가 막물 위에 우아하게 떠 있어도 아래로는 발을 엄청 휘적휘적 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보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불편함이 없이 진료를 보고 갈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희 같은 의무병들이 그 뒤에서 이제 열심히 뭐 약도 정리하고 치료 물자들도 정리하고 뭐 업무도 다 하고 해서 이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숨겨진 노력들이 없었으면 편안하게 진료를 보거나 그러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B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언제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의무물자를 계속 정리하고 A&B 그 온도 조절 같은 거를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무병이 가만히 앉아있다고 쉬는 거로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임 의무병들한테도 지금까지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형,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데 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7여단 GOP 부대에 건강을 책임져야 하니 환자들을 더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 군대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에 있는 시간도 본인의 인생이고 소중한 시간이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자기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군생활했던 동기랑도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사진도 받을 수 있다니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있었던 저희의 이야기가 전부의 군에 관련된 이야기들밖에 없는데 사실 사회에 나오면은 군대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묵혀놨던 군대 썰 푸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속이 후련한 느낌도 들고 그 인터뷰할 예비역 병장 여러분들도 편하게 지원해서 시원하게 썰 한번 풀고 간다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